체크받고 주식시장에서 더불어서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신혜입니다. 여기는 이상루의 더블 체크 시간이고요. 이상루 전문가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봄은 오고 있나 봐요. 미세먼지가 네. 일상인 요즘이지만 그래도 오늘은 좀 나아지면서 숨통 좀 트이겠던데 우리 안신혜 앵커님도 훨씬 더 오늘따라 아름다워 보이시네요. 제가 오늘 봄처럼 한번 네. 입어봤습니다. 그쵸 여러분? 여러분의 계좌는 하지만 아직도 봄이 오지 않았다고요. 저희가 숨통 트일 수 있도록 열심히 오늘도 열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여러분에게 이 봄 같은 종목 드리고 싶은데 7% 꽃피울 유망주 있을까요? 아, 네, 있습니다. 오, 네. 아, 기대 좀 해봐도 될까요? 그거는 힌트. 우리가 좀 더 나중에 우리 가족분들한테 가장 우선적 나가고 우리 안신혜가 그 다음인 거죠, 사실. 아, 그 제가 최고의 버금가는 종목 오늘도 준비했기 때문에 그 종목 한번. 좀 이따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그럼 그냥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서 달려봐야겠네요. 더블체크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요즘 시장 코스닥 시장에 상대적인 강세가 나타나다 보니 전문가들 추천주 사이에서도 코스닥 종목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전일장 추천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종목을 저희가 함께 스튜디오에 가져와봤고요. 종목이 공개가 되고 있죠. 어떤 종목이었을까? 제이콘텐트리는 방송국 바꿔가면서 요즘 추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불안해요. 아, 그래서 너무 추천이 불안하다. 많이 들어와서. 네. 이제 다 올라온 것 같지 않다. 원래 뭐 이런 개인 생각? 투자자들이 많이 사면 주가 빠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가격적인 부분을 좀 보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요거는 너무 신고가 지금 가고 있던데. 아니에요. 이거 네. 하나 알아야 돼요. 네. 우리 MTN의 여왕개미님이 어제 그 네. 장 보는 프로그램에 추천을 해서 7% 유망주 쳤더라고요. W사 가서 전문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왕개미님. 근데 이미 뭐 지금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분의 취향이신 거고. 자, 일단 뭐 여기 안에서 우리가 요 종목은 뭐 꾸준히, 죄송합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얼마 전에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현대 로보틱스하고 스마트 팩토리 시장 선점하겠다. 이미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영진약품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진약품이요? 아, 네.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고 싶은 종목이었는데 왜요? 오마이갓. 혹시 뭐 좀 아세요? 뭐 영진약품 혹시 예전 남자친구 이름이 영진이에요? 아니에요. 아, 네, 영진약품 네. 추천 포인트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세먼지 테마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요즘 제약바이오주 잘 나가니까 거기 편승해서 업종 내 분위기 따라가는 건지 일단은 해석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전문가는 뭐 만성 폐쇄성 질환 치료제 임상 진행에 한번 주목을 해보자고 했는데 영진약품 어떻게 보세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만성 폐쇄성 질환 치료제 임상 진행 해보자. 이 말은 이미 우리가 시중에 다 알려져 있는 그런 이슈입니다. 그리고 밑에 수급 개선세 주목, 이거는 뭐냐? 결국에는 이 두 가지는 통상적인 우리가 이미 많이 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차트 보고 추천했는데 거기에서 좋은 말 한번 갖다 붙여보자. 뭐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실제적으로 지금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러브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인데 같이 한번 수급 보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자. 요즘 주가는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고 7,000원까지 올랐더라고요. 네, 수급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마찬가지로 기관에 대한 수급, 그중에서도 연기금에 대한 수급이 상당 부분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실 수 있겠고요. 거기에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요거는 우리가 항상 개인, 외국인, 기관 요 세 가지가 수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요 세 가지를 더해도 0으로 수렴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뒤에 있는 이 기타 법인과 내외국인을 포함을 해야지만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인, 외국인, 기관만 수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뒤에 기업과 그리고 내외국인도 함께 더해야지만 0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 지금 수급 자체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건 맞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종목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주가 추이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들어왔었어요. 지금만 좋게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꾸준히 들어왔네요. 네,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유입이 됐던 상황이에요. 여기서 들어왔고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투자 포인트로 잡기에는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지 또는 기관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매수를 하는지 그것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가를 올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한번 놓고 보시면 밑에 거를 아무리 사더라도 주가는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에 거를 체결을 시켜야지 주가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 밑에서 만약에 제가 오늘 100억을 샀습니다. 그러면 거기 7,200원에 100억치를 샀어요. 그럼 오늘 주가는 빠지겠습니까? 오르겠습니까? 빠지겠죠. 왜냐하면 100억을 밑에서 샀기 때문에 내가 샀더라도 내가 세력이라도 주가는 빠진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수급 자체가 외국인 기관이 꾸준히 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이 수급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에는 세력에 대한 수급을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자 월봉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앞에서 큰 폭의 1000% 1100억을 이룬 종목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조정이 깊게 들어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있는 자리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고 거기에 대해서 가격을 조금 한번 잡아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한 번에 투매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잠깐 쉬었다 다시 한번 떨어지는 상황인데 이런 거는 과매도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격 이격이 조금 벌어지는 자리가 한 요 정도 자리. 지금 제가 볼 때 가격이 한 6,800원 선까지는 다시 한 번 더 조정을 좀 보일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지금의 기회를 삼아서 세력이 한번 움직임 자체가 나타날 수는 있는 건 맞는데 다만 가격적인 부분을 좀 더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하기 위해서는 매수가를 한 6,800원에 6,900원 정도 그때 하단권역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쫓아가다 보면 제대로 한번 물리면 또 크게 물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 때 조금은 가격을 조금 맞춰가지고 적정 가격대는 한 6,800원대 그렇게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분들은 6,700원 내지 6,800원 정도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진약품 더블체크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죠. 오전에 추천 나온 종목들도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진짜 제약바이오주 하나 봐요. 이 작은 전광판 안에서도 제약바이오주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네. 메딕포스트, 코어록 TCG 이렇게 들어왔고 네. 연우라든지 한국전자금융도 있죠. 네, 저도 앞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몇 개씩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를 통해 가지고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고, 뭐 몰라볼까요? 일단 네 메디포스트는 뭐 최근에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죠. 대안주로 그래서 대웅제약에 대한 대안주로 한번 같이 보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연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우. 네. 연우부터 함께 더블 체크 시작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작년 실적은 저조했지만 2월에 증권사 호평 나오면서 주가 빵 그리고 오늘도 주가 빵 떠서 지금도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연우. 네, 뭐 그렇게 오르는 건 아니고요. 뭐 2% 정도 오르는데. 네. 저는 그래도 좋아요. 네. 좋으시겠어요. 네. 자, 소박하시네요. 자, 연우라는 종목 자체가 우리가 어떤 기업인지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오다시피 화장품 용기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장품 용기 제조에 대한 국내 점유율 1위 이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게 아니고 화장품 용기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화장품 업황 자체가 어땠을 때 이 용기가 많이 팔릴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장품 업황이 엄청나게 화랑이거나 또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 그러니까 품종은 엄청나게 다양한데 적게 생산한다는 거죠. 그러면 품목이 다양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용기에 대한 사이즈도 다양해진다는 얘기겠죠. 그때그때 필요한 용기가 다양해지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소품종 대량 생산보다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 훨씬 더 유리한 업황에 대한 변화겠죠. 그 부분 자체가 최근에 우리 화장품 업황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뭐랄까요? 조금 다변화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화장품을 우리가 방판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네임만을 갖다 붙이는 그냥 제조업자들이 좀 더 성행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연우라는 기업에 대한 업황도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보고 그에 따라 주가가 지금 반영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한번 같이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이 기업이 49,500원대부터 시작을 해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져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120선이라고 해서 10년 동안의 평균 주가 가격이거든요. 그 자리 자체를 지금 밑도는 가격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화장품이 중국에 대한 영향이 안 좋았다는 거고 지금 반등 넣는 것은 이제 업황적인 변화에서의 급등 양봉, 그러니까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양봉이 형성됐다고 보셔야 돼요. 바닥은 드러났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리부터 이게 바닥을 다지고 넘어가는 자리인데 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의 여기 이제 이 매물권역 자체에 대해 물량을 좀 더 흡수하면서 올릴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옆으로 행보할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힘듭니다. 다만 지금 상황 자체를 이겨내셔야지 좀 더 큰 수익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전반적인 분위기상 아직까지 저렴한 가격대 그리고 업황이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의견 일치에 대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개인 화장품 사업자들도 많아지면서 더욱 쓰임이 많아지겠습니다. 더블오케이 나왔습니다. 참고만 하고요. 다음 오전장 종목들도 저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한번 공략을 해볼까요? 네, 뭐 코롱티슈진 한번 같이 보죠. 코롱티슈진이요? 네. W증권방송, S증권방송, 그러니까. 지금 더블 추천 나온 네. 종목이거든요. 거기 우리가 이제 코롱티슈진이 수익이 안 나고 코롱휴지진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투자자들 근데, 사이에서 뭐 애칭이자 네네, 뭐, 그렇죠. 뭐 그런 아재 개그입니다. 아재 개그.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가 바뀔 수 있을지. 네. 전문가님 혹시 의견을 실어주실 건가요? 안 실어주실 건가요? 미리 말하고 해야 되나요? 네, 한번 알려주세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와, 그럼 트리플 오케이 나온 종목이거든요. 지금부터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인보사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인보사에 대한 매출 자체가 이제 두 군데로 나뉘죠. 그래서 코오롱 티슈진은 개발을 한 기업이고 그에 따라서 해외 판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아시아 판권은 코오롱 생명과학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대신에 우리가 조금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결국 인보사라는 것이 관절염 치료제거든요. 그럼 이 부분 자체에 대한 뭐랄까요?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 자체를 좀 더 우리가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럼 여기서도 이제 일본에 대한 기술 수출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연관은 되겠지만 코오롱 생명과학이 훨씬 더 많이 잡혔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더 좋았다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럼 코오롱 티슈진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코오롱 티슈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바닥 권역 자체를 우리가 요거를 이제 주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고가 권역을 이제 상장하면서 이제 찍고 난 다음에 7만 5천까지 올라왔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3만 원대까지 내려와서 이 3만 원대를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이제 다져주는 그런 움직임들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실적 자체는 나빠도 상관없는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 자체는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주가가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코롱티슈진이 지금 자리도 저렴한 가격대다. 결국에는 이 자리 바닥권역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다지면서 넘어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코롱 생명과학도 함께 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트리플 오케이는 나오긴 했는데 이게 탑픽은 아니죠? 아니, 당연하죠. 제 종목 여기에 비하겠습니까? 아, 그래서요. 저희가 특별한 자리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은 오랜만에 새빨간 테마가 부활합니다. 코스닥에 살랑살랑 봄바람 불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약바이오즈 물려 계셔서 고생 많으셨죠. 혹한기 지나갔으니까 대세는 다시 제약바이오즈일까요? 여부 판단해드리고 제약바이오즈 유망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즈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내일 18분 함께하면 뭔가 좀 자세해지고 집중적으로 뭐 제약바이오즈 알 수 있을까요? 네, 제약바이오 엄청 많습니다. 아, 너무 많아요. 하지만 저를 왜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제가 콕콕 요걸로 집어드리잖아요. 그래서 내일도 확실하게 콕 집어서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빨간 선생님 우리 7% 유망주부터 한번 찍어주세요. 시간 자, 없습니다. 일단 오늘은
우리가 보셔야 되는 종목이 인피니트 헬스케어를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자,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금 아셔야 되는 것이 인피니트 헬스케어, 유비케어, 그리고 비트 컴퓨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샌드박스 1호에 대한 수혜주들,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부분이고, 오늘도 얘기가 나왔지만 기재부에서 스마트 헬스케어에 대한 법안 자체를 좀 더 완화시키겠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계속적인 여기에 대해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집 샌드박스 1호가 되었던 게 뭐였냐면 심전도 측정기를 이제 손목에 차고 다니는데, 저도 지금 이게 스마트워치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차고 다닐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켜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결국에는 영상 기록 장치로 대변되는 이런 인피니트 헬스케어에 대한 주가도 상당 부분 바뀔 수 있다고 봐요. 지금 주가 추이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월봉 잠깐 볼게요. 지금 고가 근육 자체를 19,400원대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바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바뀔 때마다 얘기가 나왔던 것이 뭐 규제에 대해서 완화시키겠다. 근데 지금까지 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정말 된단 말이에요. 지금 기재부에 대해서 완화에 대한 정책적인 분위기가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은 이 인피니트 헬스케어에 대한 주가가 바뀔 수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포인트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가격 전략도 세워주세요. 자, 지금 이제 좀 올랐는데 매수가를 6,700, 6,800원으로 좀 조정을 해드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손절 것 같은 경우는 하단에 6,390원으로 하단에 있는 가격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범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00원, 6,800원 사이에 공략을 하셔서 7% 유망주 한번 위로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테마 어떤 내용 할지 먼저 얘기는 해드렸는데 힌트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제약바이오 중에 어떤 걸 보겠다느니 뭐 이런 거. 아, 그거요? 네. 그거 내일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자, 내일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망주도 주실 거죠? 아, 당연하죠. 내일도 두 가지 집어가지고 확실히 갈 수 있는 종목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내일은 유망주까지 가져가시면서 금요일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새빨간 투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고맙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